3루수 주자 뛰고요 1루 주자 갑니다 3루 박혜민 박성환 선수가 홈으로 승부를 하지 못했어요 원태가 조금 초반에 어려웠지만 잘 버텨준 덕분에 저희 야수들이 또 힘내서 이렇게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요즘 타격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고 삼진도 많이 먹고 있어서 절대 삼진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요즘 투 스트라이크에 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일단 투수가 견제 모션을 한번 2루 쪽으로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견제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도환이 형이 정말 큰 희생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투 스트라이크지만 도환이 형이 삼진을 먹으면서 저를 3루로 보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베테랑이 정말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부분들 덕분에 오늘 경기를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도환이 형한테 정말 개인적으로도 고맙지만 팀적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도환이 형의 희생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도루 개수보다는 지금은 타격 페이스를 조금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도루보다는 일단 타격 페이스를 찾는 데 조금 더 집중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4월 중순 되고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고 하면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쳤으면 쳤다 못 쳤으면 못 쳤다 그러니까 못 친 날은 다음날 뭐 홈경기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오늘 안타 쳐 못 치지마 하면은 치라고 하고 몇 개 치라고 하면은 많이 치라고 얘기를 하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야구를 이렇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네 그냥 그 F에서 T로만 바뀌었어요 이게 결과를 다시 해보니까 T로 바뀌었더라고요 야구장에서 후배들한테 하는 거는 제가 봐도 T인 것 같아요 네. 이렇게 주말 경기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팀도 아직까지 정상 궤도는 아니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주말에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걸리는 타구들인데 극적인 홈런들이었죠. 2회 때 이제 어떻게 1회 때 넘어가가죠? 1회 때는 최악이었죠. 2회 때랑 볼을 너무 많이 넣어서 3회 때 그것도 좀 좋아져가지고 타구 맞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그동안의 경험을 생각해서 경험이 있으니까 안 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부정을 바꾸고 그러면은 좀 잡히는 게 있다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정 계속 바꿔가면서 릴리스 포인트를 좀 찾은 거 도환이 형 보고 제가 어제 혼자서 이제 분석했을 때 좀 그걸 요구했죠 어떻게 해달라 그게 좀 두 개 정도 잘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음 편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